이렇게 맛있는 거 먹네. 여기 맛있는 거 없죠? 안주 뭐 있나 보자. 우와. 안주가 어디 보자. 이거 소고기 스키야끼 국물 있는 걸로다가 시선 모든 꽃집. 아 꽃이 좋다 꽃. 이 짜파게티 하나 시키자. 좋아요. 주문할게요. 네. 소고기 스키야끼 하나 주시고요. 시선 모든 꽃이 8종 주시고요. 짜파게티 하나 주세요. 오. 이것도 하나 하면 안 돼요? 파인애플 샤베트? 오! 맛있겠다. 또 우리 수빈 씨가 또 음란마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또 음란마기예요? 음란마기예요. 가리지 않고 나는 솔직해서 음란마기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치. 봐봐 너 끼욕치욕 하면 뭐 생각나? 고추. 그래. 아 끼욕치욕. 끼욕이 있어요. 끼욕이 있어. 끼욕이. 그 뭐야? 쌍기욕이. 쌍기욕이 나왔다. 끼욕치욕 하니까 나 생각이 안 나. 끼욕이라고 안 하나? 그래. 처음 알았네. 고추가 생각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 그런 거. 어, 아니요 이게 아니라 그냥 고추. 그럼 그 음란마기를 남친한테 끼부릴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 어, 딱히 뭐 하는 건 없는데 괜히 그냥 백허그를 살짝 유도를 하지. 왜냐면 내 또 엉덩이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 그냥 살짝 약간 이렇게 살짝 부비부비 살짝 해주고 자극자극 약간 이거 이런 엉덩이를 어디로 어디를 자극하는 거야 엉덩이? 그러면 고추 정도 얘기할까? 그럼 그렇게 얘기해. 아랫도리? 어 아랫도리. 근데 언니 히프가 많이 발달돼 있어. 아니 히프 예뻐. 되게 이뻐 진짜 이뻐. 너 신경을 많이 써 히프는. 아 진짜. 선배님은 그러면 약간 나 오늘 너랑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런 어필 선배님한테 하는 게 뭐예요? 아 오른팔이 무거운데 잠깐 기대도 돼. 아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워너비. 이렇게 하면서 가뭐 가져가면.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선배님은 말랑말랑하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래서 다음에 미안해. 아니요. 아니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요? 그치? 무슨 일 있는지 왜 그래 왜 그래 맞아 그런 느낌이야 알지 나는. 재밌어 재밌어. 어 그럼 하나는? 너만의 약간 그런 어필. 나? 난 그냥 쳐다보면 다 되는데. 아, 하나 눈을 올려 약간. 어 눈. 와! 아, 약간 이거 있다. 이거 있네. 어. 여기 보여주네. 어. 너는? 나? 하고 싶다고 할 때?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어 그러면 진짜 바로 이렇게 반응이 바로 와? 아우 그러면 이거랑 다 비슷했어. 이건 딱딱하잖아. 말랑말랑은 하지. 에이. 너 근데 지금 되게 딱딱해. 그러네. 왜 딱딱하냐? 아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지? 어머! 어머! 자, 자, 또 왔으니까 또 한잔 하시자고요. 먹어요, 먹어요. 이사 마셔야. 우와, 맛있겠다. 뭐가 맛있을까요? 길이는 1꼬치예요? 네, 1꼬치예요. 아, 맛있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꼬치가 맛있네. 꼬치는 술 마실 때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이런 것도 맛있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또 한번 분위기 전환으로다가 한번 예예예 올려 지금 약간 다들 약간 취한 것 같아. 아 취해야지 술 취해서 먹는 거지. 기분이 좋은 거고. 아 이거 행복해. 줄게요. 간발이 어떤 상품 드릴게요. 간발이 갑니다 갑니다. 내일 늦게까지 스케줄이 없으니까. 네, 샴푸 나이트 가려고 지금. 야 샴푸 일산에. 아니 술 샴푸가 내가 27살에 가봤거든. 아 여기 샴푸도 있어요? 여기가 같이 간 거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나 갔는데? 나 갔어 언니랑 그 한 명 언니랑 해서 나 그 세 명 갔는데 나만 부킹 안 돼서 존나 열받아서 엎드려 자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나를 이렇게 손 잡는 거 하고 서 내가 그렇지 안 가요 그렇지 가방 존나 시켰어. 나랑 안 맞아. 아니야 나 얘랑 안 갔어. 나 정확히 기억나. 아 진짜로? 아니 끌려다녀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언니 기억 안 나겠지. 옛날에 그런 나이트가 있었어. 신촌에 어디 나이트였는데 얼굴을 확인을 해 이렇게. 얼굴을 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어 후레쉬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확인해. 아 맞아 어, 어, 그런 데 있어. 웨이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가잖아. 기분 진짜 나빠. 진짜 다 팔려 나가고 나는 진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삐끼가 와가지고 이렇게 들면 나 이제 핸드폰 넘어. 와 진짜 빨랐어 방금. 어차피 안 되는 거 자존심이라도 지키자. 어, 우리가 또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 아 뭐야 뭐야? 있죠. 판타지. 판타지. 근데 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통유리 있죠.
진짜 통유리인데 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통유리 잡고 이렇게. 오 뭐야? 그거잖아 그 타이타닉에서 나 이거. 그런 거 미쳐 이거. 이거 미쳐. 하 여기 스키 찬 거. 강원도 그쪽 가면은 투명 공 있거든. 아 이것도 오는 거? 그거 한번 돌아. 아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한번. 와 자세가 되게 자유롭게. 다양해도. 액티비티 하지. 액티비티 하네. 다양하겠다. 여기 다 공유했어요? 네, 저희는 12번씩 공유했어요. 아, 계속 얘기해. 정정해야 될 것 같아. 말하면서 계속 바뀌. 새로 생긴 그게 있어? 내 판타지? 저 옛날엔 2대1이라 했는데 지금 그냥 1대1이라도 좀 하고 싶다. 아. 2대1이었어 원래. 1대1이라도 좀 하고 싶다 이게. 난 풀스 PD였어. 쯔쯔가무시 없는데. 쯔쯔가무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수빈 씨가 요즘 컨텐츠에서 하는 게 남사친들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아, 많이 하죠. 같이 교류가 있고 이제 스킨십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약간 그런 게 있다라는. 근데 진짜 없고 다 저를 약간 여자로 생각은 딱 하는 것 같아요. 모두 한대요. 그쪽에 해갖고 이렇게 돌고 돌아 다 들었는데 뭐. 아 진짜 없어. 아니 뭐 없어. 아니 뭐 혹시 들었어? 들은 게 있어? 아니 그냥 짐작 가는 사람 있어. 아 짐작? 아니 누가 짐작이 되지? 성민. 아 성민 오빠 너무 어울리지 않아? 돌쇠스러운 오빠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 아니 근데 지금 요즘 썸 타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 아까. 없어요. 없으면은 뭐 선민이도 나쁘지 않지 않나. 남자다운 사람. 남자다운 사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선민이 얼마나 남자다워. 많이들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진짜 아니고 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민이. 왜? 너무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뭐가 있으니까 서로 다 의심을 하고. 아니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발끈. 아니야 진짜 발끈해. 진짜 없으니까. 내가 진짜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아니 뭘 들었는데 근데. 아니 다 있어요 정보책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선배님 뭘 듣고 자꾸 맞다고 하는데.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자꾸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이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면. 너도 들었잖아. 근데 너 그런 소문 들은 거 알잖아. 아니라고요. 아 뭐 그래 아니라고 치면. 아니 이거 편집. 이거 편집 되죠? 아 그거 아니라 자꾸 아니라는데 뭘 자꾸 그렇게. 아 왜 하려고요? 이게 친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 언니 아니래잖아. 선배님 저 기분 나빠요. 저 진짜 기분 나빠요. 하지 마요. 아 진짜 그만해. 그만해요 선배님. 야 근데 야 니들도 내 편을 들어줘야지 왜 얘 편을 드는데. 아니래잖아. 근데 얘 계속 얘기하잖아 언니가. 알았다고. 야 그만하자고. 그만해. 나도 알았으니까 니들도 그만하라고. 아니 근데 뭐 내가 뭐 큰 실수를 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너무 물고 늘어지잖아. 근데 저번에도 그냥 아니면 그냥 넘어갔는데 조금 많이 물고 늘어지긴 했어. 아니 대답을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내가 뭐 많이 잘못했구나. 아 왜지 말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 안 울어. 안 우는데. 아니야.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아왜 아니 우리는 이제 빨리 짧고 치고 이렇게 끝내자 이건데 계속 아니라는 걸 물고 늘어지니까. 아니야. 하지 마. 그래 원래 말 안 하면 넘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 아 그냥 질문하고 답만 하는 느낌으로 가자. 나도 빨리 가야 돼. 야 너만 빨리 가고 싶어. 다 빨리 가고 싶어. 아니,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 아 그래 다 빨리 가고 싶다고. 네 아니 잠깐. 아니야 괜찮아. 다음 거야. 질문 유미 언니가 먼저 해주세요. 다음 거야. 하지 마. 아빠 한잔. 그래 뭐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잘못 안 했고. 아 안 그랬는데 왜 오늘은 왜 그래가지고. 아니야 하지마. 자 짠. 그래 그럼 빨리 얘기해.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다 그쪽 얘기라서 못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거잖아 그래서. 아무튼 내가 미안해요 선배님. 내가 넘었어. 하지 마. 그거 알아? 뭐? 깜짝 카메라. 아씨 뭐야. 잠깐만 어디서부터 깜짝 카메라. 뭐야. 이게 그쪽이 우리를 속이는 줄 알았지. 처음에 화나다가 나중에 아유 미안해 막. 아니 이게 뭐야. 좆됐다 했지.
아니 무슨 깜짝 카메라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피디님이랑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짠 거야. 그래 우리도 같이 짰어. 적당히 눈치 봐서 안 해야 될 거 안 해야죠 선배님. 언니 언니가 다음 질문하고 그 다음 질문하고 쓰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더 세게 나가야 돼. 선배님한테 아무도 우리가 더 세게 할게. 몰래 하는 걸 알면서도 서러워가지고. 아니, 나 서러울 것 같아. 이 언니. 너무 심취해 있었고, 너무 심취해 있었고, 배고팠어요? 언니, 잠깐만. 언니, 서러워서 에너지 낭비 많이 했어. 아,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 웃었어요? 나 아까 짜파게티 먹을 때. 나 참았어, 언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수빈이도 선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이 친구도 또 저한테 뭐라고 하는 선배도 아니고 우리도 순수하고 또 귀여운 수빈이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행이다. 과일로 알아보는 연애 심리 테스트가 있어. 과일? 과일. 당신의 눈앞에 과일 안주가 있다. 어떤 과일을 가장 먼저 먹을 것인가? 포도 잘 기억해야 돼. 바나나. 사과, 딸기. 네 개 중에 가장 먼저 먹을 거. 나 딸기. 나도 딸기. 난 사과. 포도. 포도요. 포도 먼저 선택을 유미. 네. 열혈 무대포형.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 증치. 내가? 언니 그때 섹피티아이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 나 그런 거 같아. 그 사과, 사과를 선택한 당신. 자만 추추구형. 자만추야? 첫눈에 반하기보다 친구처럼 지내다 연인 발전. 맞아. 어? 딸기. 딸기 뭐야 딸기? 딸기. 선민이랑 뭔데 그래서? 어? 뭐야? 딸기를 선택한 당신 선민이를 좋아하는군요. 딸기. 순수하고 사랑 추구형. 찐사랑. 아 찐사랑. 자기가 가진 것을 순수하게 엉덩이로 보여주는 아 그거 맞다. 아이 같은 유형. 아이 같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맞는 것 같아. 각자 연애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은근 신기하다니까. 맞아. 그럼 지금까지 만난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만났어? 자연스럽게 만났어? 아니면 소개로 만났어? 나도 소개로 만난 사람 사귀어본 적이 없어. 나도 거의 자만추. 언니도 자만추. 나 무조건 자만추야. 무조건 자고 만나? 그렇지. 중요해. 맞아. 아 중요해. 근데 이렇게 막 다 막 잘 받아주고 리액션 좋으면은 주변 남사친들이 진짜 많잖아. 진짜 많지. 우리 다 많지 않아요? 맞아. 그러면 지금 전화해서 당장 여기 수유 시선으로 와 라고 할 수 있는 남사친이 있어? 술 먹고 연락 잘해가지고. 누군지 공개 가능? 저는 그 선민이. 여기. 있나요? 오 졸라 많지. 계산해달라고만 안 하면 다 올걸? 맞아. 유미는? 나? 싱글벙글 애들밖에 없어서. 맞아 그렇게 온다니까 친한 사람들이. 맞아. 그러면 우리가 남사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행동 허용 범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허용 범위. OX. OX. 어? 네. 어? SNS에 서로 태그하기, 사진 올리기. Yes. Yes? 당연하지. 그러면 1시간 이상 통화하기, 남사친이랑. 할 수 있어. 아, 나는 근데 남사친이랑은 그렇게 길게 통화 안 하는 거지. 나도. 모두와의 통화가 다 짧아. 아, 진짜? 나는 할 수 있어. 예. 무슨 얘기해? 그냥 막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그거는 근데 그건 썸 아니야 그럼? 진짜 TMI 막 그냥 분위기가 맞으면 힘들 때 술 사달라고 불러내기. 이것도 남사친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헤어졌어 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얘기하고 이러는 남자. 아 그때를 조심해야 돼. 근데 그때를 조심하자. 근데 그때 조심 안 해도 좋아. 오케이 남사친과 나의 스킨십. 아 근데 스킨십이란 단어 자체가 역겨운 거 아니야? 남사친이랑은? 헤어질 때 퐁. 아 수고했어 가. 이런 거 나도 이 정도 나도 이거 오케이 이 정도 괜찮아. 맞아 이 정도 괜찮아. 팔짱 끼기. 근데 가슴 대어야 돼. 아 근데 나 가끔 내 뽕이 나올까 봐 안 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데 약간 창피해. 근데 어깨에 기를 잠들기. 난 이건 못해. 나도 못해. 그 제스처 자체가 역겨워. 그 다음에 아 이건 내가 말로 하기도 너무 뭐야? 머리 쓰다듬기. 아니 이건 싫어. 왜 쓰다듬냐? 싫어. 근데 이런 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벌레가 앉았을 때 아이씨. 아니면 담뱃재 걔 머리에 담뱃재가 있을 때 담뱃재 이런 건 해줄 수 있어. 예쁜 그림은 별로야. 아 맞아 나도 싫어. 그건 싫어. 그러면 우리가 남사친 얘기 나온 김에 나서 이상형 월드컵이 있어요. 친한 개그맨들 리스트를 추려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들도 원하지 않아. 그들도 우리한테 걸리는 게 싫다 이거예요. 하지만 재미로 해보는 거고 이름 듣고
3초 이내 동시에 대답을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첫 번째. 이물 대 오정률. 하나, 둘, 셋. 오정률? 왜 오정률이죠? 오정률이 편하니까. 어, 이물 선배 섹시한데? 아니야? 아, 섹시할 수 있어. 아, 막 그래, 뭔가. 마초적인. 아, 있어, 있어. 두 번째. 김혜준, 김두현. 김혜준! 어, 김두현, 여기는 안 들을게요. 김혜준. 김혜준 오빠는 허벅지가 진짜 섹시해요. 죽어요. 어, 그래요? 여기, 또 여기는? 저는 원래 약간 병양미를 좋아해요. 맞네, 맞네, 맞네. 재밌다, 재밌다. 세 번째. 김승진, 정승빈. 김승진! 왜죠? 코스염 패티시가 있나요? 아니, 매력 있어. 아, 맞아. 너무 섹시해. 아, 뭐 다 섹시하대. 나는 승진이한테 얘기해. 넌 너무 섹시해. 주변에 친구들이 승진이 오빠를 소개해달라 많이 해. 맞아, 맞아. 자, 이제 큰 거 옵니다. 큰 거? 조훈 대 이선민. 이선민! 우리 차원으로 통화하는 거 알지? 그러면 이제 또 월드컵 이사기니까 또 이제 추려볼게요. 와. 오정률 대 김두현. 김두현. 김승진 대 이선민. 와. 이선민. 와. 이게 선민이가 인기가 많아. 자, 그러면 최종 결승, 최종 보스. 여기서는 좀 갈리겠네요. 네. 김두현 대. 와, 이렇게 남아? 이선민. 와, 이렇게 남아. 하나, 둘, 셋. 이선민. 여기 김두현. 어, 잠깐만, 뭔데? 난 이선민인데 난 두현 오빠를 할게. 난 왜냐면 선민 오빠가 최애거든 진짜 요즘. 아~ 근데 김두현을 지켜줄 거야. 아, 아니, 김두현. 근데 이 자리는 김두현. 또 수빈 씨가 선민이한테 전화 연결 혹시 가능하신 거예요? 아, 좋아. 나 취했는데 올래? 술먹은 척해, 술먹은 척. 와, 나 이 조합 좋아해. 이 조합 좋아해. 전화했다, 전화했다. 여보세요? 뭐해? 여보세요? 뭐해? 끝났어요? 나 취했는데 많이 먹었어? 나 취했는데 데리러 올래? 어, 너 어디야 지금? 지금 길바닥에 앉아있어. 아, 나 너무 취해가지고. 너 연기야 지금? 진짜 취했어. 너 거짓말하지 마. 선민아. 여보세요? 선민아. 뭐야?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술꾼 개그우먼 촬영 중인데. 아, 촬영하고 있어? 아, 저 월드컵 이상형에서 선민 씨가 1등 하셨어요. 근데 수빈이 뿐만 아니라 지금 유미, 하나한테도 1등 하셨어요. 타고 올라와서 월드컵 이상형에서 1등 하셨어요. 뭐야? 나중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초대 한번 해주세요. 네, 반드시 나와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빈이랑 통화 한번 하세요. 어, 자기야, 사랑해. 아주 호응 좋다. 이랬어. 우리 또 여자 넷이서 이렇게 집에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아, 그렇죠. 말이 그렇구나. 안 되고. 네네네. 아무나 위픽 까세요. 아, 어떻게 뭐 내가 할까 그러면? 한번 깔아봐. 사진 좀 올려야겠다. 또 위픽에서 우리가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부자 해가지고. 아,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아, 진짜 이게 되나 안 되나 확인을 좀 해야겠어. 촉수물이 안 맞으면 바로 쌩까잖아. 까지고. 어,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기. 쿨하게 집에 가기. 탈락하면. 그래, 진짜 쿨해야 된다. 탈락하면. 어. 이게 소개팅처럼 불편한 맞아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봐봐, 위피. 오,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네, 이렇게. 아유, 보이시나요? 네. 신기한 게 가치관도 있어. 나랑 같은 가치관인지. 이런 걸로 서로 재밌게 핸드폰으로 자기 전에 이렇게 만나서. 그치, 우리 같은 약간 자만추 같은 스타일들을.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동네 친구. 그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동네 친구 필요해요, 언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모든 그게 없어졌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이 동네 친구라는 개념이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솔직히 지방에서 올라왔고. 맞아. 근데 우리는 동네 친구가 없잖아. 막. 나 진짜 없어. 나 맞아. 이렇게 가서 술 한잔 편하게 할 수 있고 막 이런 친구.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친구. 그치, 이렇게 맞춤 추천이 이렇게 뜨네. 내가 괜찮게 생각한 친구, 내 주변 친구, 이 동네 남사친, 나와 보이스톡한 친구들 이런 식으로. 내 신상이나 이런 게 더 확실하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 거지. 봐봐. 라운지 기능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아니, 밥 먹을 친구, 데이트할 친구, 이야기 나눌 친구.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와. 그러네. 어. 보이스톡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너무 좋아. 여자라고 해서 남자만 추천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양하게. 친구 찾기야. 친구처럼. 어, 친구 찾기. 동네 친구 필요할 때 뭐다? 위핑! 오, 좋다. 잘한다.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슬그 개그맨 구독자 객갈라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막장을 쓰고 끝내시죠.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봐요. 입이 너무 웃겨.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야 마셔 이년아. 예예. 야 마셔 이년아. 나한테 하트를 왜 보낸 거야? 아니 아까 전에 미안해가지고. 잠깐만. 아니 저한테 수빈이가 중간에 저한테 하트를 보냈어요. 미안해서 하트를 보냈더라고. 아니 진짜로 이거 나도 이거 분간이 안 돼.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야. 순수해. 와 나 진짜 못 살아.